저는 호텔방에서 좀 쉬다가 재정비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쪽 해변가에 가가지고 제가 요청한 식사를 즐길 텐데요. 식사는 이제 핀토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식사가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하러 비치로 가보도록 하시죠. 사디카. 저는 제 프라이빗 테이블에 잘 도착해서 이제 좌석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웰컴 드링크로 이렇게 프로세코 샴페인을 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아주 꽃잎도 막 이렇게 돼있고 꾸며져 있는데 사실상 이 리조트 오픈 이래로 이런 이벤트 테이블은 제가 1호래요. 대박이죠? 1호 테이블입니다. 진짜 요거는 무슨 프로포즈 할 때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멋있어요. 디막막. 와. 와인잔이 내 얼굴만 해. 이번이 귀한 띠. 2016. 오케이. 이 So this one, amuse bouche. Thank you. And if you can, could you give me a taste? Okay, so on the amuse bouche, what I got for you is himrasa mousse. So it's the white fish that comes from Japan. And we blend it with some cream cheese and some VSOP brandy, Nessie, and to eat with a crispy wonton. That's to start off the course first.
자, 여기 아무즈부시라고 해가지고 식욕을 돋워줄 에피타이저 같은 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와이스캐시를 크림소스랑 같이 갈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크리스피한 칩에다가 같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와우. 생선 자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데 거기다 크림소스까지 가미하니까 진짜 부드럽고 유치하고 맛있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starter. We have two starter for you. The first one is char octopus. We serve with white beans, cook in some butters and herbs, and escarola, which is a roast bell pepper with a pimentón sauce. You will smell the octopus like what it is on the charcoal grill, so brings up the grill. Then next one will be the fish. 방금 이제 문어 요리가 서브가 됐는데 요거는 문어 다리 하나가 통째로 나온 요리예요. 화이트 빈 소스랑 곁들여진 거라고 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옥토퍼스. 옆에 소스랑 곁들여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그 소스가 약간 뭐 가니쉬 겸 데코처럼 곁들여져 있어요. 옆에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올려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와일드 빈 소스가 바로 느껴져요. 방금 셰프분께서 세컨 플레이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거는 이제 부실이라고 해가지고 방어과 생선을 이렇게 저며가지고 만든 건데 그 위에 우니랑 오렌지랑 뭐 토마토랑 되게 상큼한 맛을 내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오렌지 젤이 들어갔다고 해요. 요거는 분자 요리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건데 되게 특별한 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부시리가 살짝 익어 있어요. 그 날로 있는 게 아니고 회로 있는 게 아니고 토치로 조금 익혀가지고 나온 거예요. 토치에 먼저 익힌 다음에 향을 위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에다가 이제 마리네이드한 그런 부실입니다. 생선 요리가 이렇게 늦게 할 수 있나?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플레이트로 랍스터 샐러드가 나왔어요. 여기 많은 야채들이 곁들여져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비트가 눈에 띕니다. 되게 적색 야채가 많이 보이네요. Canadian lobster. 진짜 밥만 익혀가지고 약간 숙회 느낌으로 밥만 익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살캉살캉하면서 근데 또 쫄깃쫄깃하면서 와, 육즙은 살아있으면서 대박인데? 비트랑 해갖고 먹어볼 거예요. 맛있네. 이 메뉴는 얼마나 맛있냐면 다음에 여기 오면 아예 단품으로 시키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오, 이렇게. 메로 아니야 메로? 요거는 은대구 구이예요. 미소 소스를 발라가지고 구운 거고 옆에 꽈리고추랑 표고버섯도 곁들여져 있네요. 자, 여기 일본식 화로에 올려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무슨 열대 식물 잎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향과 그리고 온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서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향이 너무 좋다. 일단 꽈리고추랑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지 매콤한 향이 나네. 이게 미소를 발라서 구운 게 아니고요, 생선살을 아예 미소에다가 재운 거예요. 푹 재워가지고
살이 미소를 싹 빨아들이게 만든 다음에 구워가지고 살 깊숙이 그 미소에 간이랑 향이 싹 배어 있습니다. 은대구사라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비프 스테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있어요. 그동안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축적된 게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도 고기 먹을 배는 있습니다. 와우. 방금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미듐 레어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웰던이 되고 있어요.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자, 본연의 맛을. 이거는 호주산 와규 비프입니다. 이게 숯향이 입에서 있는데 후추도 약간 가미한 것 같아요. 여기 세 가지 소스가 있는데 간장 소스도 있고 그리고 재패니 스타일 겨자 소스도 있고 데리야끼 소스도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스테이크를 간장에 찍어서 먹어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오, 대망의 라스트 코스로 머랭 케이크 나왔습니다. 와, 이 케이크 위에 그 머랭을 이제 토치로 약간 그슬려가지고 이렇게 색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풍미가 제 입으로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머랭 케이크를 맛을 볼까요? 오! 겉에가 되게 딱딱해요. 겉은 딱딱, 속은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맛볼까요? 안에 있는 그 커스터드 크림이 약간 요거트 맛이 나요. 그 고기랑 좀 느끼한 음식들 먹었던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저는 진짜 3개의 섹션 그리고 총 6가지 요리가 나온 것 같은데 아주 길고 길었던 디너를 모두 다 먹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Wow.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hank you so much. 그래서 갑자기 이거 켰구나. 사인 좀 있었어 사실. 아 그랬어? I hope you could see me from that way. Yeah. Thank you so much.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저녁 식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라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푸켓 리조트에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제 푸켓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푸켓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